핫하게 떠오르는 개그우먼 중에는 당나래 김수 통훈이 지금은 대세가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조혜련 집사입니다. My precious queen. 개그맨 시험을 보러 왔어요. 우연히 김국진 씨를 만나서 이제 보게 되었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이제 아이디어도 짜고 잘 했어요. 근데 저만 떨어졌어요. 제 개그가 방송용이 아니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무 좌절을 맛보고 휴학계를 내고 작은 공장에 들어갔어요. 공장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텔레비전을 보는데 프로그램이 공승학당이었어요. 너무 웃기지 않냐? 야, 맹도 너무 좋아 막 이러면서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리고 웃는데 저렇게 웃음을 주는 거는 너무 행복한 일이구나. 난 그 일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1992년에 드디어 개그맨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기자들이 통계를 내서 순위를 매겼어요. 뭐 유재석도 올라가고 김국진도 올라가고 뭐 데뷔해서 한 2, 3년 지났을 때 1위 조혜련 딱 나왔는데 진짜 뭐라 그럴까? 세상을 다 얻은 기분? 그리고 나서 뭐 승승장구였죠. 방송하는 거마다 잘 됐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잘 나가고 집 좋은 데 살고 막 좋은 차 타고 이러면 성공했다 라고 했지만 그 성공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죠. 절대 그것만이 행복은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보면 아 이게 다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나는 가보면 다를걸? 아니요. 가봐도 똑같이 느끼실 거예요. 저는 태어날 때 엄마가 아들이길 바랬어요. 근데 내가 아들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들이 되기 위한 모든 것이 완전 무장이 돼 있는 거죠. 엄마가 그렇게 나를 인정해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 반기를 든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잘해낼 수 있어. 누가 뭐래도 난 해낼 거야. 이게 젊은 시절을 지배를 했죠. 그러니까 항상 도전했어요. 일본어 공부하고 살찌면 다이어트 춤 배우고 노래하고 그러니까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런닝머신이 계속 달리고 있는데 그 런닝머신 위에서 한 번도 내려오지도 못하고 계속 아니 쉬어야 물도 마시고 하잖아. 내려가면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렇게 달리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다시 20대로 가시면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은 스피드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취직하면은 결혼해야 되고 결혼하면 애 낳아야 되고 그럼 승진해야 되고 다른 애들 비해서 나는 뭐 안 됐고 이런 생각에서 좀 자유로우면 어떨까. 왜냐면 제 아들이 우주인데요. 이야 지난 2, 3년을 강박관념에 사는 거야. 15살, 16살에 엄마 난 어떡하지 뭘 하지? 축구를 해야 되는데 축구 때려쳤어. 드럼 해야 되는데 손목이 너무 아파. 모르겠고 막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고자 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15살짜리가.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 아카데미를 다니면 게임 기획서를 써가지고 대학에 입학했어요. 저는 아직도 제 인생을 잘 모른다고 생각해요.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돌고 돌아서. 그래서 스스로가 이 숫자에 국한되어서 난 안 되나 봐 라는 것에서 그냥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주 땄어. 요즘에 이슈되는 프로그램을 보면 아유 올라오지. 옛날에 놀았던 거 얼마나 또 잘 털어. 몸 자체가 개그잖아요. 근데 옛날처럼 인기가 있는 프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속상하거나 그렇지 않아. 내가 왜 이 세상에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알게 된 거죠. 진짜 나의 주님을 알게 된 이 지금 상황에서는 자유로워졌어요. 왜 그렇게 가능하냐면 하나님께 모든 제 스케줄을 드렸거든요. 똑같이 바쁘고요. 하는 일이 많아요. 근데 옛날에는 조혜련을 빛내고 야 나를 우습게 알아? 이것 때문에 했다면 지금은 제가 그러는데 하회장님 우리 하나님 결제가 떨어져야 움직입니다. 제 인생 후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메인으로 하고 요것에 필요한 부분의 것들을 방송으로 채울 겁니다. 그래서 삶에 부담감이 없어요. 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맞는 프로를 맞는 일을 그때그때마다 주세요. 얼마나 감사해.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이 훨씬 더 많이 벌었거든요. 어디 갔는지 없어. 다 빠져나갔어. 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가 너무도 달콤하고 맛있고 감사하죠.